최근 록히드 마틴이 야심차게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F-35 전투기에서 알 수 없는 전자 소프트웨어 결함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또 한 대의 F-35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함에 따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싱가포르 등 F-35 전투기를 도입한 나라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에 따르면 F-35는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기로 꼽히면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하고 있지만 최근 이러한 스텔스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비행 제어 측면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미국 매체들이 F-35 전투기의 전자 소프트웨어 문제를 재빠르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차세대 전투기 해외 수출 시장에서 록히드 마틴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한국형 KF-21 전투기에겐 놓칠 수 없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나와 록히드 마틴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현재 군용기에 탑재하는 콘노드 정찰형 포드와 국산 TAC 포드로 광학 정찰 임무를 전자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통합시키는데 성공했으며 KRD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비행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비행 제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날개에 달린 각종 탐지 자산과 포드 등으로 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KF-21 전투기는 첨단 기술 국산화를 통한 독자적인 전자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한국 KF-21 보라매를 만들면서 미국에게 전자 소프트웨어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 측은 갑자기 말을 돌리고 자신들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유출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해버렸습니다. 특히 전자 소프트웨어 통합체계로 불리는 기술은 무기 선진국들에서 기술 이전을 꺼리는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군사기밀 보안상의 이유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해왔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한국이 KF-21의 조종석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전체를 국산화하겠다는 집념 하나로 열정을 불태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에게 했던 기술 전수 요청은 한국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구사한 일종의 연막 작전에 불과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전자 소프트웨어 기술은 F-22와 F-35에 적용되기 때문에 1급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어떻게 보면 기술 전수를 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 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연막 작전을 사용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의 조종석용 전자 소프트웨어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5세대급 시스템에 속하며 비행 제어 자동화 시스템은 물론 A4 레이더와 연동해 목표 표적도 선명하게 감지해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전자 표적 추적 장비와 적외선 추적 장치는 탑재 레이더가 꺼진 상태에서도 표적을 탐색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심지어 매우 이례적으로 한국이 자체 개발한 A4 레이더와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 체계의 최종 평가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협력하는 레이시온이 개발 중인 레이더 연동 체계보다 신뢰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실력을 무시할 수 없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위험을 드러냈으며 이것은 록히드 마틴의 해외 수출에 관하여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F-35 전투기는 작전 수행 시 무기의 첨단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정밀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지속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계통 이상으로 인해 해당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우리나라의 F-35 도입론자들은 아직 KF-21이 완성이 안 된 상황에서 F-35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하는데 미국 의회 감사원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옴에 따라 F-35 도입론자들의 주장은 쥐구멍 속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미국 의회 소속 감사원은 F-35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 유지를 위한 최첨단 소프트웨어가 제때 공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신화된 성능 개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종합 타격 전투기로는 새로운 위협 대응에 취약하다고 직접 밝혔는데요. 즉, 작전 시에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F-35는 새로운 코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생산은 여전히 일정보다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전투기는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가장 잘 만드는 국가로 소문나 있는 반면에 전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F-35의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조종사가 조정을 진행하고 엔진을 가동시키는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문제로 완전 먹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까지 해당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한국에서 일어났던 F-35 전자개통 이상도 이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한 사고였던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록히드 마틴은 해당 소프트웨어 코딩을 수정하고 고치면 될 일이긴 하지만 현재 내부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꼬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특정 기능을 반복했을 때 전자개통이 먹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소프트웨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F-35는 성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스텔스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전투기나 다름없습니다. 즉, F-35는 언제 어디서 먹통이 될지 모르는 전투기가 되었다는 것이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싱가포르에서도 F-35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를 대체할 전투기를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대체 전투기로 우리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 연구진들이 록히드 마틴에서 이뤄내지 못한 스텔스 신소재를 독자적으로 새롭게 개발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연구진들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스텔스 소재를 개발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주국방을 염원하던 우리 한국답게 해당 기술력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우리 한국의 힘만으로 개발해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신소재를 KF-21에 적용하게 된다면 자체 스텔스 성능으로만 보아도 록히드 마틴사의 F-35를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이 미국에게 알려지자 록히드 마틴 측은 우리 한국에게 기술 전수 요청을 할 정도로 큰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스텔스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한국형 5세대 전자파 흡수 소재를 테스트했는데 시험 후 예상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여 10대 우수 연구 성과로 한국형 스텔스 소재를 가장 먼저 선정했습니다. 이처럼 군사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 한국의 KF-21이 성능 면에서나 기능적인 면에서 록히드 마틴의 F-35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장기적인 면을 본다면 KF-21 전투기의 승리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이 해외로 날아올라 전 세계인들의 눈앞에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각종 감시 정찰 장비를 탑재 정찰용으로 우리 군에서 KF-21 보람에는 다목적 전투기로 탄생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고구려제국이었습니다.